영상은 없지. 네. 자. 나이가 좀 불편합니다. 이게 빛이 비쳐서 여기 뭐 띄울 거 있어요? 아까 그 아. 약간 이렇게 비켜서 해야 되겠어. 안녕하십니까. 전광훈 목사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세 번 감방 안 갔다 왔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확실해요? 예.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개딸년들로부터 시작해서 주사파, 종북, 빨갱이 모든 5,200만 국민들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정강훈 목사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건 반응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제가 가문운동을 안 했으면 이미 대한민국은 없어졌어요. 왜? 이게 원래 김대중으로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그 다음에는 문재인이가 마무리하게 돼 있었어요. 그게 뭐냐? 연방제 통일입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이놈이 좀 겁이 많고 멍청해서 마무리를 못 지었어요. 못 지으니까 문재인 말기 때 북한의 김여정이가 욕을 바가지로 했어요. 문재인한테. 아니 문재인만큼 북한한테 충성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욕을 바가지 왜 했느냐? 너 마무리 지으려고 그러는데 왜 마무리 안 지었냐?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오지랖을 떤다, 뭐 삶은 소대가리, 뭐 별욕을 다 했습니다. 별욕을. 그 문재인은 왜 못했느냐? 문재인은요 원래 눈이 커요. 눈이. 눈이 큰 사람은 특징이 겁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겁먹어가지고 그냥 뭐 트럼프 달래로 다니고 유럽에 있는 수상 메르켈 총리 그거 다 달래로 다니다 보니까 대통령 다 지나버렸어요. 근데 저는요 눈이 적어요. 전 눈이 적습니다. 저는 절대로 나는 이 겁먹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서 대통령 대한민국의 운명이 5년 연기되는데 이미 2년 지났단 말이에요. 이제는 앞으로 이제 3년 남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참 보면 연설하는 걸 보면 연설 잘해요. 다 좋은데 사람이 너무 착해. 너무 순해, 순해. 그리고 정치를 너무 몰라,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에 뭐 일본 관계 문제, 그 다음에 미국의 한미동맹, 뭐 이번에 가서는 핵무기 뭐 공유 뭐 이런 것까지 다 잘하는데, 그 다음에 두바이 가서 뭐 125조 투자 약속, 이건 잘하는데, 문제는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빵이요, 빵. 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지나간 2년처럼 앞으로 남은 3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더 잘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결국 연방제로 북한으로 가게 돼 있어요.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한동훈이가 당 대표가 됐잖아요. 한동훈은요 아주 사악한 겁니다. 내가 한동훈에 대해서 저는 그 영적 감각이 빨리기 때문에 무슨 어떤 그 정보가 있어서가 아니고 설교하다가 내 속에서 딱 튀어버려요. 이 논의가 법무장 그런데 그 2주일 전인가 내가 기도하다가 저녁에 잠을 잤는데 꿈을 꿨는데 한동훈이가 당 대표가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저한테 다 가르쳐줘요. 그 먼번에 김기현이가 당대표 될 때고 그날도 주일날 기도하는데 잠깐 내가 꿈을 꿨는데 김기현이가 당대표 된다는 거야. 당대표 선거 말도 나오기 전인데 당대표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김기현을 아침에 6시에 기다렸다가 전화했지요. 축하합니다. 또 교회 장로님이라서 당대표 됩니다 하니까 어떻게 아시냐 그래요. 하나님이 된다 그랬다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될 때도 똑같은 꿈을 꿨어요. 내가 기도하다가 윤석열이가 대통령 된다는 거야. 그때 서울 저 검찰총장 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광화문에서 그 꿈을 꾸고 광화문에서 윤석열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대통령 만들자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대로 되는데 다음에 대통령, 3년 후에 대통령은 누가 될까? 궁금해요? 하나님의 계시가 왔어요. 저한테 이미 벌써. 왔는데 지금은 발표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끌어가는데 이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세웠고 여러분의 선배인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그 저 마음속에는 딱 두 가지요. 하나는 해방입니다. 해방. 일본으로부터의 해방. 또 하나는 뭐냐? 건국입니다. 건국. 해방되면. 그래서 이승만은 그 한성 감옥에서 한성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의 그 처형되기 하루 전날 이승만 대통령의 아버지가 이경선이에요. 이경선. 이경선 그 아버지한테 아들의 시체를 찾아가라고 내일 아침에 와서 아들의 시체를 찾아가라고 통보를 했어요. 그러면 이승만은 죽는 거죠. 오늘 내가 이 영상을 안 가져와서 못 틀어드리는데 이승만의 그 사형복 입은 거 보세요. 철로 온 몸을 묶어놓은 거 보세요. 처형이요, 처형. 그때 이승만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내가 배제학교를 다니면서 영어 공부하려고 읽었던 성경책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때까지 예수 안 믿어.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정말로 살아계시면 나를 한번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내 일생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깊은 잠이 들어갔어요. 잠이 들었는데 고문을 당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 꿈 중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승만의 그 직관력,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미국의 3대 학교인 조지 워싱턴 또 하버드에서 석사, 브리스턴에서 배워서 안 것이 아닙니다. 한성 감옥에서 이게 예수님을 만난 그 직관력, 그것 때문에 이승만의 그 감각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승만이가 그 가지고 있는 최고가 뭐냐 하면은 인사이드 아웃인데, 그 재팬 인사이드 아웃 책을 썼지 않습니까?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임한 영적인 그 능력으로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을 일본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뭐냐?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을 건국할 수 있을까? 이것을 영적 감각으로 쫙 째려봤더니 미국의 상원의원들을 완전히 포섭하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미국은 이미 상원의원이야. 미국의 상원의원은요, 미국의 상원의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상원의원에서 결정되면 그건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그래서 이것을 포섭하지 아니하면
해방도 건국도 불가능한다는 것을 알고 그걸 어떻게 알았냐? 한성 감옥에서 예수님 만날 때 받은 은사예요. 은사. 인사이드 아웃은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은요, 어떠한 국가, 개인, 사건을 한 번 딱 보면 바로 알아버려요. 그래서 이승만과 같이 한 시대 같이 일했던 윈스턴 처칠, 그리고 프랑스의 드골, 그 다음에 루스벨트, 또 장개석, 이 모든 이승만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회고록이 있어요. 회고록. 그 회고록에 이승만에 대한 분량이 제일 많아요. 모든 그 당시의 지도자들의 회고록에 보면 그걸 종합해보면 뭐라고 써있냐 이렇게 써있어요. 이승만은 정치가의 선을 넘었다. 이승만은 사회운동가의 선을 넘었다. 이승만은 종교적 예언가의 수준에 들어갔다. 그래서 보십시오.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걸 미국에서 보게 됐거든요. 이승만이가. 지금 요즘 내가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말하잖아요. 바로 저것은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붉은 용이야. 저것은 100년 안에 반드시 망할 것이야. 그 말대로 이승만의 예언대로 됐어 안 됐어요? 됐어. 100년 안에 러시아가 망했잖아요. 이 소비에트 연방이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볼셰비키 혁명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재팬 인사이드 아웃 책을 쓴 것도 그대로 다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직관력인데 그래서 저도 이승만을 흉내내려고 반드시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안에 자유통일을 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만약에 이 윤석열 대통령 남은 3년 안에 자유통일 안 하면 다시는 통일할 기회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도 없지만 또 되어서도 안 되지만 한동훈이가 대통령 된다고 하면 통일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승만 박정희 다음에 대통령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야.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주위에 있는 참모들이 이게 간신변들만 모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눈을 다 가리는 거예요. 지금 용산에 있는 300명 비서관들 이번에요 8.15 혁명을 통하여 이놈들 전부 다 내쫓아버려요. 장 차관들 다 해임해야 됩니다. 겁나요? 아니 혁명한다니까요. 8.15 혁명 뭐 한다고요? 혁명.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8월 15일 이후에 살 생각을 하지 말아라. 살 생각하지 말라고요. 만약에 8월 15일 이후에 살면요 내가 여러분들 다 죽여버릴 거예요. 아니 나라를 북한의 연방제로 넘겨주고 우리가 살 의미가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8월 10월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승만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전공한 역사 교수들 있죠. 천명 다 데려와 보세요. 나하고 말싸움 붙여보세요. 나만큼 아는가? 몰라요. 나는 목숨 걸고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해방과 건국을 하게 되었냐? 이걸 제가 공부도 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니까 미국의 상원의원들을 딱 틀어지어 버렸어. 그 상원의원은 어떻게 틀어지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원의원이 몇 명이에요? 그것도 모르시고 지도자 하십니까? 100명이라고요. 한 주에 몇 명이에요? 두 명. 캘리포니아 같은 큰 주 있잖아요. 하와이 같은 적은 주도 똑같이 두 명이야. 똑같이 두 명씩이야. 그래서 100명입니다. 지금 상원의원 100명인데 이 모든 이 국제 정세 모든 것이 상원의원으로부터 나온다고 이승만은 벌써 딱 인사이드 아웃 내막을 들여다보다는 거예요. 사람, 개인, 또 국가, 사건을 딱 보면 알아버려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금방 알아버려요. 내가 하도 이승만을 사모하고
공부하고 기도했더니 이승만의 은사가 나한테 왔어요. 박수 좀 세게 쳐봐요. 그래서 내가 이승만을 흉내 내려고 워싱턴에 로펌을 샀다고, 로펌을. 한 달에 7,500만 원을 내요, 지금 내가. 정치 로펌을 샀어요. 나서 상원의원 100명을 다 만나게 해달라. 이 조건으로. 그래서 지금 내가 상원의원 만난 사람들이 21명이에요, 21명. 내가 나머지 100명을 다 만나려고 그래요. 왜? 상원의원들을 틀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통일할 수도 없어요. 자유통일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승만을 벤치마킹하여 상원의원들 전체를 틀어지려고 하는데 21명 만났는데 내가 미국의 워싱턴에 4번 가가지고 대여를 하나 건졌어, 대여를. 누구냐? 린지 그레함이라고. 이게 상원의원의 넘버3야. 넘버3인데 이 사람이요, 내가 미국의 상원의원 만나러 가면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딱 15분이에요, 15분. 나머지 비서하고는 뭐 1시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미리 준비를. 무슨 말씀을 하고 왔느냐, 또 뭔 얘기하려고 하느냐, 그거는 이제 시간이 관계없어요. 근데 상원의원하고 딱 대화하면 딱 15분이야. 15분이면 딱 끝이에요. 끝인데, 제가 이제 그 설교를 헌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성령의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무엇을 기다리는지를 직감적으로 내가 알아버려요. 그래서 상원의원 만나서 딱 15분 안에 결론 딱 내버려요. 뭐라 그러냐? 내가 왜 당신을 만나러 온지 아느냐? 내가 딱 문제를 던져요. 한국을 자유통일시켜달라. 이렇게 내가 딱 던져버려요. 그러면 물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통일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 나한테. 그때 내가 뭐라고 말하냐? 이승만처럼 말하는 거야. 절대로요, 나는 기 안 죽어요. 상원의원들 할아버지라도 기 안 죽어요. 미국이 방해놓고 있잖아! 미국 때문에 통일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그러면 이 상원의원들이 빵근해요. 언제 방해를 놨냐고 그래. 막 나한테 막 소리를 높여. 봐라. 6.25 때에 다그라스 맥아더가 뭐라고 주장했냐. 원자 폭탄 한 방만 중국에 더 때리자. 반드시 중공군이 개입하게 돼 있다. 그것도 사람이 많이 안 죽는 흑룡강 옥수수밭에 사람 희생 없는 거기 히로시마 원자탄 리틀보이 한 방만 더 때리면 이거는 바로 이거는 북진 통일이고 나라 끝나는데 다그라스 맥아더의 주장이 할 때에 트루만 대통령이 옷을 벗겼지 않느냐, 맥아더의 군복을 벗겼지 않느냐. 그래서 미국은 그때부터 한국의 통일을 원치 않는 거야. 왜? 그 이유를 말해볼까? 통일이 되면 통일된 한국은 중국 앞으로 중국 쪽으로 붙을까 봐 겁먹지? 내가 이렇게 딱 말을 하는 거야.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왜? 문재인 이 자식이 또 의심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중국 가서 밥을 혼나 9개나 처먹고 또 이재명까지 뭐라 그래요? 중국에 대해서 뭐 하자고요? 이러니까 미국이 한국을 의심하는 거예요. 통일시켜 놓으면 남의 존일 한다 이거예요. 중국으로 붙는다는 거예요, 중국으로. 그래서 내가 이 말을 딱 지는 거야. 중국으로 할까 봐 겁먹지? 이렇게 딱 말하면 내가 전국을 딱 찔러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그래, 어느 정도 미국이 의심하는 것은 사실이다. 왜? 우리 한국은 5,000년 동안 중국하고 같이 살아왔어. 그리고 종교를 받았어. 유교, 불교를 중국으로부터. 그 다음에 또 뭐면 명절을 받았어. 구정, 추석. 명절을 중국으로부터 받았어. 응? 그래서 우리 한국이 중국 냄새가 좀 나는 것은 사실이야.
여러분들이 좀 의심하는 건 사실이지만은 해놓고 소리를 톤을 높여서 소리를 내가 빽지르면서 왜 그것만 하느냐? 너희들이 미국 사람들 이제 자존심 세워주려고 너희들이 한국에 심어놓은 기독교가 1200만이야 1200만 그 다음에 캐도릭까지 합치면 2500만이야 2500만 오늘이라도 통일시켜봐 중국으로 가나 안 가나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간다 못 가 그리고 내가 여론조사한 것을 20대 30대 여론조사한 것을 딱 펴놨어요 봐라 한국의 20대 30대 애들이 여론조사한 통계를 너 앞에 펴놨다 뭐라냐 지구상에서 제일 미워하는 나라 어디냐 중국 딱 펴놨어요 딱 펴놨더니 상원의원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내 말을 잘 듣고 한국을 통일시켜달라 이거야 통일시켜주면 우리도 미국을 위해서 해줄 일이 하나 있다 그러면 뭘 해주겠냐 그래 한국을 통일시켜주면 우리도 미국 위해서 해줄 일인데 뭐냐 미국의 CIA 한국에 있는 관계자를 내가 만났다 실제로 내가 여러 번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러시아 연방을 해체시키고 난 뒤에 로널드 레이건이 해체시키고 난 뒤에 중국도 쉽게 해체시킬 줄 알았어요 미국이 돌아가신 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러시아 연방 해체시킨 거 아시죠? 몰라요? 내 방송 안 들어요? 로널드 레이건이요 이 사람이 배우 출신이지만요 첫째는 신앙이 굉장히 좋아요 이 사람의 신앙이 건국 대통령 조지 워싱턴 아담스 토마스 제퍼슨 이만큼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캘리포니아의 해변가 옆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의 기념관을 나는 미국에 부흥회를 많이 다녔어요 한 40년 다녔습니다 다니면 항상 부흥회 끝날 때 되면 이렇게 물어봐 본교회 목사님한테 혹시 여기에 대통령 기념관이 5시간 안에 있습니까? 그럼 그걸 왜 묻냐 그래 나 거기 좀 데려다 주세요 난 거기 가서 공부를 좀 해야 돼 그래서 미국의 케네디를 비롯하여 또 미드 허드슨에 있는 루스벨트 기념관 많은 기념관들을 내가 가서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는데 그 미국의 대통령 기념관은요 한국 대통령 기념관과 전혀 달라요 딱 들어가면 그 시대의 상황을 다 알 수 있어요 그 대통령 기념관에 들어가면 그 로널드 레이건 기념관 캘리포니아 해변가 옆에 있는 거기를 가서 제가 하루 종일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는데요 난 영어를 잘 못해 그 통역하는 목사님을 데려와가지고 그 통역을 해라 그래 이거 다 읽어보라 그래 해석 다 해보라 그래 그랬더니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자 고르바초프입니다 고르바초프하고 카운터 파트너야 고르바초프하고 대화하는 내용 중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그가 그 레이건이죠 나는 그가 반드시 러시아의 지하교의 성도임을 알게 되었다 고르바초프가 성도라는 거야 기독교인이라는 거야 어떻게 알았냐? 알아내는 방법 이렇게 말했어 로널드 레이건이 나는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만찬할 때 혹시 내가 기도를 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봐서 고르바초프한테 그랬더니 고르바초프가 오케이 기도하시라 이거야 자기 신앙에 따라 그래 놓고 레이건이가 기도를 하면서 눈을 뜨고 이 고르바초프를 봤어요. 왜? 기도에 참여하나 안 하나? 근데 눈을 감고 기도하더라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기도 지저스 네임 딱 하니까 에이멘을 하더라는 거야. 에이멘을. 이 고르바초프가. 그래서 CIA한테 지시를 해서 고르바초프의 신앙을 조사를 하라. 봤더니 그 엄마가 고르바초프 엄마요. 엄마가 러시아 정교회, 러시아가 옛날에 다 기독교 나라였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고르바초프 엄마가 아들을 하나 낳았어. 그래서 이름을 구약 성경에 고레스의 이름을 따서 고룹이라고 지은 거야. 끝난 거죠, 거기서. 그래서 틀림없이 이 사람은 러시아 연방을 해체시킬 의도를 가지고 있다. 구약 성경에 이 고룹이니까. 지금 트럼프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개인적으로 신앙이 없다. 솔직히 자수해요. 왜? 미국의 복음주의자들, 기독교인들, 이 복음주의자들 중에 그 다음에 백인들 중심으로 미국은 지금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70%예요. 전 국민의 70%가 주일날 교회를 간다니까요. 미국이 이렇게 무너졌는데도 출석하는 사람이 70%예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뭐라고 말하냐. 나는 솔직히 개인적 신앙은 없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신앙이 없어도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고레스같이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 공부 잘 안 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시 전 대통령은요, 실제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CIA한테 조사를 해봐라 했더니 고르바초프의 정체를 알게 됐어. 이 사람이 독실한 기독교인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름도 고룹이니까 그래서 러시아 연방을 해체시킬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내서 이 조건을 만들어 주려고 이 레이건이가 달러 봉쇄를 다 막았어요. 러시아로 들어가는 모든 달러를 다 차단하라. 달러 봉쇄를 딱 하니까 이건 뭐냐, 고르바초프를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경제가 완전히 파탄하고 완전히 망하니까 고르바초프가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선언이 되는 거야. 뭐냐? 자, 우리 같이 살 수 없다. 왜? 소련 연방 있죠. 유고, 체코, 오스트리아, 폴란드 이거 다 살 수 없다. 우리 각자 살자. 그래서 러시아 연방을 해체시킨 사람이 고르바초프입니다. 고르바초프. 이것을 실제로 집행한 사람은 누구냐? 레이건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이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난 그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상원인들 만나서 그렇게 말해요. 한국을 통일만 시켜주면 러시아 연방을 해체시킨 것처럼 중국도 4개권으로 쉽게 해체시킬 줄 알았지만 내가 서울에서 CIA 요원 만났어. 안 되지 않느냐? 30년 공작해도 중국이 팔아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러시아 연방은 해체시켰는데 왜 중국은 왜 안 될까? 중국하고 러시아, 소련, 소비에트 연방은 전혀 다르다. 이건 모택동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모택동은요, 소수민족에게 더 잘해줬어요. 이 모택동이 머리가 잘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화혁명 하면서 김일성이하고 달라요. 배고파 죽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이래서 중국은 끈끈하게 뭉쳐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절대로 CIA가 공작을 30년 해도 중국이 4개 나라로 안 나누어지는데 이걸 내가 해주겠다 그랬어. 내가 상원의원들한테 겁도 없이.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 그래. 나는 참 이 민간 외교가 왜 중요하냐 하면 제가 그 직분이 목사잖아요, 목사. 근데 상원의원들은 교회 가면 집사밖에 안 되거든. 집사. 그러니까 내가 이승만처럼 갑의 위치에서 말해. 갑의 위치에서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왜? 난 목사니까. 상원의원들 니들은 집사 새끼들, 집사 새끼들. 그러니까 내가 큰 소리 치면서 빵빵 이야기하는 거야. 미국은 기독교 사회니까요, 목사 앞에는 꼼짝 못해. 그런데 내가 이걸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주느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이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냐? 그랬더니 모른다 그래. 그것도 모르고 상무능을 하냐? 2억 5천이다. 2억 5천. 2억 5천이야. 그 중국의 지하교인들만 선동하면 중국이 원하는 동북삼성, 흥룡강, 여릉성, 길림성, 그 다음에 북경권, 상해권, 광동권 4개 나라로 쉽게 나눠질 수 있는 것은 뭐냐?
중국의 지하교인들 2억 5천만 거기다 한번 불을 떼면 중국은 바로 4개나로 나눠진다. 그런데 중국에 있는 2억 5천 지하교인들은 절대로 미국 선교사들 말 안 들어. 누구 말만 듣냐? 정강훈 말만 들어. 내가 중국의 지도자 교육을요, 수도 없이 받았거든. 18년을 했어요. 내 중국 선교를 18년 했는데, 중국에 2억 5천, 지금 한 3억이 넘을 겁니다. 지하교인들이 그렇게 실제로 많아요. 그게 지금 시진핑이가요, 밤잠 못 자는 거예요. 지하교인들 때문에 탄압하느라고. 심지어요, 성경을 고치고 있어요. 시진핑이가. 성경을 지금 고치고 있는데, 그런다고? 누구야, 저, 빨리. 빨리 막어. 이게 바로 여러분의 수준이요. 자기 맘만 안 들으면 소리 지르고 난리야. 자, 이래서는 남북 통일 못해. 늦게 왔으면 조용히 문 따고 들어와서 조용히 여기 무릎 꿇고 앉아야지. 막았어? 막으면 이유가 있어서 못 들어오게 했겠지. 빨리 저렇게 소리 지르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자, 보세요. 그래서 어디까지 했지? 그래서 자, 동북 삼성 흑룡강 그 네 개 나라를, 이것은 절대로 미국의 선교사는 말을 안 들어. 내가 중국 선교 18년 해봤는데 중국의 지하교회는요 네 개파로 돼 있어요. 네 개파. 이걸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중국의 지하교회는 전체가 네 개파로 돼 있습니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네 개파의 수장들이 비밀로 모임을 가져요. 네 명이. 그게 중국 지하교회가 네 개파로 돼 있는데, 내가 거기에 초대를 받아서 한번 갔어요. 그 네 개파에. 갔더니 나한테, 지하교회 제일 왕들이야. 나한테 첫 번째 부탁이래요. 목사님, 정말로 중국 교회를 위하십니까? 그렇지. 정말 한국교회가 중국의 교회를 도와주기 원하십니까? 그렇지. 그러려면요, 중국에 와 있는 한국의 목사들, 선교사들 다 데리고 가세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중국 교회를 다 망쳐놓고 있습니다. 중국에 와 있는 이 목사들이. 그래서 어떻게 망치냐 그랬더니, 원래 중국의 지하교회는요, 목사 안 쓰고 먹을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어느 동네 가면 하루에 교회 하나씩을 세운대요. 근데 한국교회 목사들이 와가지고 일 잘하는 가정교회 지도자를 불러서 방에다 세 달 가둬놓고 신학을 배워야 된다. 이래가지고는 나중에 박사학위를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는 1년 동안 교육을 해서 강남 터미널에 있는 박사학위 가운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박사학위 그 모자를 만들어서 박사학위 수여식을 한다는 거야. 거기에 한번 갔다 온 이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그때부터는 일 안 한다는 거야. 왜? 나는 남조선에서 온 목사한테 박사 받았다 이거야. 박사 받았다. 그래서 날 보고 한국교회 목사들 다 데리고 가라는 거야. 정말로 중국의 지하교회를 원한다면. 그래서 내가 죄송하다 그랬어요. 사과하고. 그랬더니 정말로 자기 4명 밑에 있는 전 중국의 지하교회 70명의 이게 지도자들을 산 속에다가 한번 가둬놓고 내가 목사님을 강사로 부를 테니 성경 자체는 너무 잘 알아요. 중국의 지하교인들은 그때요, 텔레비도 없고 만화책도 없고 아니까 그냥 홍콩의 그 부흥교회라고 있어요. 홍콩의 부흥교회 미국 선교사가 지나가면서 중국말로 된 성경을 그냥 던지고 갔어요. 중국이 처음에 개방될 때 동네 지나가면서 동네 한 권에 성경을 던지고 갔다니까.
성경 던지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이런 책이 다 있냐. 동네 상권을 주셨어. 보니까 거기에 예수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동네별로 그 책을 서로 가지려고 이 책을 사람들이 다 뺏겨서 쓴 거야. 뺏겨서. 이래서 지금 3억의 중국의 지하교인들이 일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너무 잘 알아요. 한국 기독교인들은 갖다 댈 것도 없어요. 중국 지하교인들은요, 성경 너무 잘 알아. 근데 문제는 해석을 못 해. 성경 해석을 전혀 몰라.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날 보고 70명을 모아 놓을 테니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가르쳐 달라 이거야. 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중경으로 갔어요. 중경. 저 남쪽에. 거기는 가로수가 바나나야, 바나나. 바나나가, 저, 시내 바나나가 있어. 거기를 갔는데, 거기서 내려가서요, 버스를 타고 또 5시간 가. 버스를 타고 5시간 가서, 그 다음에는 택시를 타고 또 3시간 가. 택시를 타고 간 뒤에, 그 다음에 산 밑에 내려놓고, 경운기를 타고 7시간 올라가요. 엉덩이 다 깨져, 다 깨져.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니 왜 이렇게 나를 골탕 먹이냐고, 왜 산속에 이렇게 나를 데려가냐 했더니 공산당들이 여기서 집회하는 걸 알아도 귀찮아서 못 잡아오도록 하려고 그래서 나를 데려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고생을 해가면서 산속에 산속에 가서 하는데 거기 뭐 칠판이 있어요, 프로젝트가 있어요. 나뭇가지 꺾어가지고 땅바닥에다 그려가면서 그때 내가 이 성막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성막. 성막은 이렇게 해석되는 거다고 설명을 하니까 그 중에 하나가요. 거기는요. 이건 아침부터 한번 설교하면 한 사람이 새벽 2시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보통 목사님들 가면요. 순교당해, 순교당해. 그러니까 가서 이제 설교하는데 새벽 2시에 집회를 마쳤어. 마치고 내가 그 방에 가서 이제 신라고 잠깐 있는데 그 중에 통역을 데려왔어요. 북경대학 나온 통역을 데려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막 우는 거야, 내 앞에서. 엉엉으로. 그래서 내가 통역한테 물어봤어. 저 사람 왜 우는지 한번 물어봐라. 그랬더니 돈 달라 그러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래. 왜 우는지 한번 물어봐. 그랬더니 그 성막 설교를 딱 듣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선생님. 목사라고 안 불러. 날 보고 선생님이라 그래. 선생님, 내 일생 소원이 하나 있어서 왔다는 거야. 근데 궁금해. 뭐예요? 그랬더니 내가 죽기 전에 선생님 얼굴을 한 번만 더 중국에서 볼 수 있게 해주겠냐고. 내가 이 성막 강의하는데 쏙 빠져버렸어야지 완전히.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이렇게 말했어. 난 다시는 중국 못 와. 여기 오려면 한국 돈으로 돈이 150만 원이 필요해. 농담을 했거든. 그랬더니요. 막 울면서 나가더니 잠자는 70명을 다 깨워가지고 전부 다 돈 내놓으라고. 돈을 다 걷어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원을 가져왔어. 가져왔으니까 이걸로 비행기 타고 한 번만 더 와달라고. 이렇게 중국 지하교인들이 사모한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 중국에 네 개 나라로 나눈 거 내가 해줄게. 상원회원들한테. 왜? 3억에 되는 지하교인들은 내 말만 들어. 이렇게 내가 상원회원한테 내치르게 됐어요. 그리고 미국이 해줘야 될 일이 있다. 뭐냐. 일단은 미국이 저 중국에서부터 북한로 들어가는 송유관 파이프라인 이거 세 달만 끊어달라. 이걸 내가 상원의원들한테 다 설명했는데 다 내 말이 맞다 그래요. 그거 세 달만 딱 끊어주면 바로 김정은은 시베리아 벌판으로 도망가게 돼 있고 북한은 완전히 해체가 되고 송유관 세 달만 딱 끊어주면 이것이 바로 통일이다. 이걸 해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상원의원들이 이렇게 말해요. 거의 뭐 공통적이에요. 그러면 중국하고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말해요. 전쟁? 그러면
중국하고 전쟁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뭐냐? 무역전쟁을 하라. 중국의 물건을 미국에서 세 달만 안 사주면,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10% 높인다 그랬죠? 중국 길들이라고? 관세를 10% 높일 것이 아니고, 그냥 중국 물건 6개월 안 산다고 선언해버리면요, 바로 우리나라 통일이요, 통일. 그러니까 이것을 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그럼 중국하고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큰 전쟁을 안 하려면 적은 전쟁부터 해라. 큰 전쟁이 뭐냐? 1, 2차 세계대전이야. 반드시 중국과 미국은 전쟁하게 돼 있어. 이미 벌써 가장 대만 놓고 전쟁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을 막으려면 무역전쟁을 먼저 하라. 중국의 물건을 6개월만 안 사주면 중국은 두 손 들게 돼 있어. 우리는 5천년 동안 중국 옆에서 살아봐서 아는데, 중국은요, 겁쟁이다, 겁쟁이. 종이 호랑이야. 종이 호랑이 만들어서 와! 하는 거야.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런데 미국은 중국이 마치 대단한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 그래서 송유관만 끊어달라 했더니 제일 세게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 린지 그레함이요. 상원의원 남밧들이가 뭐라고 반응했냐? 목사님 말이 맞다는 거야. 맞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단독 법안으로 상원의원에 제출을 해서 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가는 송유관을 끊는 법안을 상원의원에서 통과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민간 외교입니다. 민간 외교. 다 이거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내가 보고 다 했어요. 이 보고 다 했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뭔 일하는지를 내가 보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린지 그레함이, 이건 진짜 박수 쳐야 돼요.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난 뒤에 내가 이 사실을 한국에 가서 직접 발표해 주겠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6월 6일 날 가문 광장에 린지 그레함이 와서 연설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트럼프가, 트럼프 사람이거든. 트럼프가 안 풀어줘서, 선거철이 왔는데 지금 어디를 가냐고 해서 안 풀어줘서 죄송하다고 나한테 편지가 왔고, 그리고 그 대신에 다른 사람을 보낸다 해서 그때 가문광장에서 그 토마스 리드 그 연설한 거 봤죠? 그 사람이 대신 왔고 20명이 온 거예요. 온 거 왔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힌트를 어디서 얻었냐? 이승만으로부터 얻은 거예요. 이승만으로부터. 미국의 상원의원들만 틀어지면요, 전 세계를 다 틀어진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왜 지금 상원의원들한테 공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는 한 나라예요, 두 나라예요? 한 나라입니다, 한 나라. 왜? 유대인들 600만이 미국을 다 틀어져요.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뭐 할리우드 할 것 없이. 심지어 유대인들이 지금 뭐까지 가진 줄 압니까? 비트코인까지. 비트코인까지 전부 유대인들이 다 틀어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가들은 꼼짝 못해요. 이스라엘한테 꼼짝 못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 안 듣고는 못 사는 거야.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600만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몇 명이냐? 300만이야. 유대인의 절반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만 믿는 유대교고, 미국은 개신교 나라, 개신교. 개신교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과 같이 개신교 나라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미국보다 더 센 한미 동맹을 능가한 신앙 동맹으로 갈 수 있다는 거야. 신앙 동맹으로. 이것을 내가 가서 상원의원들한테 설득을 해보니까 다 먹히더라고. 이게 다 되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결국은 이 원수들도 만만치 않죠. 벌써 이 흐름을 다 알고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지금 현재 실행자는 이재명입니다. 통해서 건국 후 그리고 해방 후에 단 한 번도 북한이 한국을 점령하려고 하는 공산화시키려는 계획을 포기한 적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누구 때문에 살았냐? 첫째는 이승만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승만이가 그때에 남로당과 박헌영과 싸워서 이기지 않았으면 건국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야 대한민국은요 무조건 이승만 때문에 건국이 된 거야. 두 번째는 누구냐? 여러분의 선배인 박정희입니다. 박정희의 5.16 혁명이 없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공부하네요 여러분. 다시 물어보겠어요. 박정희의 5.16 혁명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존재할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개딸들, 주사파, 종북, 친북 다 말할 것 없이 지금 이번에 가짜 선거로 192석 한 야당, 야 이놈들아, 니들도 이승만과 박정희한테 감사해야 돼. 근데 이승만 지지율이 지금 1.8%밖에 안 돼.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됐냐? 정교조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번에 부정선거를 통하여 192석을 적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대한민국이 막을 길이 없어요. 이제는 연방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사기선거를 해서 192석을 했는데 지금 국회에서 개원도 정식 개원도 하기 전에 지금 윤석열 탄핵 청문회 하는 거 알죠? 몰라요? 알죠? 그럼 왜 탄핵 결의안을 안 하고 청문회를 하느냐? 결의안을 해버리면 윤석열이가 또 거부권 행사하니까 거부권을 못하게 하려고 청문회로 해서 불을 떼가지고 거기에 증인을 39명을 불렀어. 그 39명 증인 중에 김건희 여사님도 불렀어.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님 어머니도 불렀어. 이런 개지랄을 떠는 거야. 그 내가 볼 때에 이렇게 해서 개망신을 시키고 난 뒤에 올 10월 달이 되면 본격적으로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겠느냐. 윤석열 탄핵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겠느냐. 10월달 되면 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전까지는 불을 막 떼어가지고 윤석열이가 인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놓고 하려고 하면은 지금 국민의힘 정당이 108석이잖아요. 108석인데 8명만 동의를 해버리면 이거는 바로 탄핵 결의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죠. 헌법재판소에 내려가면은 지금 헌법재판소에 우파 재판관들이 더 많아요. 근데 문제는 박근혜 때는요, 한 사람 빼고 나머지는 다 박근혜 편이었어. 근데도 탄핵이 돼서 안 됐어요? 왜 탄핵이 됐습니까? 바깥에서 촛불 시위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내가 잘 아시는 헌법재판관이 네 명이 내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때에 안창홍 재판관님, 교회 장로님이야. 내가 그 네 명을 어떻게 잘 알게 됐느냐? 하루는 날 보고 김성규 장로님이 오라 그래, 로고스로 갔더니 점심을 먹는데 헌법재판소 이 재판관들 네 명이 거기 왔어. 거기 다 기독교인들이야.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목사님, 이분들한테 밥 한 끼 사세요. 내가 애국운동하는 깊이는 한이 없어요, 한이. 아무도 반응 안 하죠. 내가 애국운동하는 깊이가 한이 없다니까요. 아니, 나 밥이 뭐 100개라도 더 사지. 내가 했더니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이정미 알지요? 그때 헌법재판에 판결 내린 여자 집사님이야, 교회. 집사님이 바로 내 옆에 앉았는데 이래요. 목사님, 군형법 94조. 이게 뭐냐? 항문 섹스야. 항문 섹스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가 헌법재판소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올라왔는데 여러분 현역 군인들이 남자끼리 항문 섹스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여기도 보니까 동성연애 주의자들이 있는데 짐승들도 그질 안 해, 짐승들도. 그런데 이것을 지금은 우리가 헌법재판소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우리가 거부권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기독교인이 네 명이 나한테 밥 먹으면서. 그러나 우리가 여기 오래 있지 못한다는 거야. 머지않아 우리가 나가버리면 반드시 이 항문 섹스는 통과됩니다. 왜? 좌파 애들이 준동하니까. 그때가 되기 전에 한국 교회가 다 들고 일어나라는 거야. 일어나서 절대로 항문 섹스는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짐승들이 하는 짓이다. 짐승들도 항문 섹스 해요 안 해요? 해요? 이걸 한국 교회가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해야 이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얼마나 항문 섹스가 심해졌는지. 여러분 손주들한테 속지 마세요. 보세요. 지금요 애들을 꼬셔요. 나와서 야 엄마 아빠가 손주들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엄마 아빠가 용돈을 줘 그러면 안 줘. 한 달에 1,000원밖에 안 줘. 그럴 것도 없어. 날 따라와. 저기 여관방에 가서 눈 감고 앞으로 누워서 한 시간만 눈 딱 감고 있으면 10만원 받아. 10만원. 남자들이요 중고등학생들을 눕혀놓고 대낮에 항문 섹스를 하는데 10만원을 주는 거야. 이게 남자들 꽂혀달린 놈들이요. 자기 마누라 있잖아. 자기 마누라한테 고추 넣어서 거기서 정상적인 성생활 하는 게 좋지. 근데 이 남자의 중고등학생들의 항문이 더 꽉 조인대요. 꽉 조여서 이게 한번 빠지면 못 빠져나오는데 마약하고 똑같다는 거야. 이래서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을요 항문 섹스로 다 망쳐버리니까. 이게 항문 섹스를 해버리면 항문이 늘어나니까 똥이 흘러버려. 근데 이걸 군대에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전쟁하러 나가는데 똥이 막 흐르면서 전쟁하러 가면 돼요? 안 돼요. 이만큼 대한민국이 무너졌다 이거야. 이만큼 무너졌다는 거야. 다 된 거야 이 세상은. 시간 관계상 내가 이제 마치려고 그러는데 이제 이러한 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수백 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총체적으로 망했어요. 선지자가 망했다 그러면 그냥 망한 줄 알면 돼요. 그 중에 제일 핵심은 뭐냐? 192석입니다. 사기 선거를 해서 192석. 저놈들은요 모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다 통과할 것입니다. 다 통과하고 윤석열 탄핵시킬 것입니다. 윤석열이가 탄핵 딱 되면 3개월 동안 아웃이에요. 대통령 권한대행은 총리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남동에서 운동이나 하고 3개월 동안 정리됩니다. 그걸로 윤석열 정부는 끝입니다. 그걸로 완전히 레임덕이 와서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남은 3년 동안에 아무 일도 못하고 거기다가 자 108석 중에서 8석만 동의면 하면 되거든요. 근데 어제 그저께 이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된지요. 이 공천 누가 했어요? 108석 공천. 한동훈이가 다 했죠. 그럼 한동훈 말 들을까 안 들을까? 아니, 108석이 들을까 안 들을까요? 100%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지금 위장전술을 쓰고 있는데 어제도 대표연설, 수락연설에서 막 쇼를 하는데 한동훈은요 선거 기간 중에 윤석열하고 맞짱 뜨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아니에요. 그래서 망쳐놓은 주범이야. 망쳐놓은 주범. 아니 설령 대통령이 하는 일이 못마땅해도 선거 끝난 뒤에 맞짱을 뜨든지 해야지. 에? 이래서 108석으로 망쳐놨다 이거야. 저쪽을 192석을 만들어준 주범이 누구냐. 그런데 어제 한동훈이가
당 대표 됐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왜 실망하지 말라고 하면 세상에 내가 분석을 해봤더니 이 국민의힘 정당의 당원이 84만 명이야. 84만 명 중에서 한동훈을 지지한 사람은 30만도 안 돼. 30만도 안 되고 그리고 아예 투표에 참여를 안 했어. 그래서 투표율이 김기현이 할 때부터 10%가 떨어졌어. 왜 그러면 국민의힘 정당의 당원들이 투표하러 안 갔느냐. 꼴보기 싫다 이거야. 윤석열이 꼴보기 싫어요? 한동훈이 꼴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한동훈이가 어제도 위장연설을 하는데 버 윤석열 대통령을 잘 받들어 섬기겠다고? 야야 받들어 섬기려면 선거 때 받들어 섬겨야지. 응? 쇼하는 거야 지금 쇼하는 거야. 이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거 한번 여러분 대답해 봐요. 108석이거든? 8석만 동의되면 윤석열은 아웃이에요. 8석이 동의할까 안 할까? 여기도 한동훈 파가 있는 것 같아요. 동의할까 안 할까? 그 중에 5명은 이미 공개적으로 동의를 한다고 했어요. 3명만 더 하면 돼요. 그리고 왜 나라가 망하느냐? 자, 보세요. 지금 선거 끝난 뒤에 2달 됐어요. 2달 됐는데 당선된 108석도 그리고 떨어진 254개 떨어진 출마했다가 떨어진 사람들도 다 누구 눈치만 보느냐? 한동훈 눈치만 보는 거야. 왜? 다음 지방자치 공천권을 한동훈이가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럼 보세요. 이제는 지방자치 선거가 이제 2년 후에 다가왔어요. 다가왔는데 그니까 한동훈 눈치를 보는 거야. 자, 부산시장, 서울시장, 대구시장, 경남지사, 그 다음에 또 충청남북도지사, 세종시장, 이 모든 지자재 선거를 이걸 공천을 하는데 그 키를 한동훈이가 가졌다고. 한동훈이가. 그러니까 한동훈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한동훈 눈치 안 볼 수 없죠. 왜? 예를 들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나는 거의 확실히 나올 것 같은데 부산 장제원 이번에 국회의원 안 나왔죠. 다 계산에 넣고 하는 거예요. 부산시장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부산시장. 국회의원들 저 사표 내고요. 도지사로 바로 나가요. 그러니까 나라가 끝났다 이거예요. 내 말은. 나라가 끝났다는 거야. 108석만 동의하면요. 윤석열은 바로 탄핵이야. 그래서 제가 지금 8월 15일 날 광화문 혁명을 해서 완전히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혁명, 5.16 혁명 정신으로 이번에 하는 이 광화문 이 집회는 일반적인 집회가 아니고 5.16 혁명, 4.19 혁명식으로 우리가 맞짱 뜨지 아니하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광화문 광장에 천만 명이 참석해야 돼. 천만 명이. 몇 명이요? 아이고 말도 안 되지. 천만 명이 어떻게 참석하냐. 자 보세요. 윤석열을 찍은 사람이 1638만 표야. 그 638만 표 빼고도 윤석열을 찍은 사람은 왜 찍었냐고. 윤석열을. 윤석열 찍은 사람 1640만 표가 윤석열을 찍었을 때는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없어지게 생겼는데 윤석열 찍은 1640만 명은 다 강원으로 나와야죠. 안 나오면 결국은 나라는 연방제를 북한으로 넘겨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세례교인 기독교인들이 1700만이야 교회를 왜 다니냐고. 교회를 왜 다녀. 어? 30만 목회자요. 25만 장로들이요. 꼭 그 함께 붙어 사는 또 권사년들이 있어요. 아니 교회를 왜 다니냐고. 교회를 김정은이한테 넘겨주려고 교회를 다니냐고. 아니 연방제로 북한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교회 다닐 수 있어 없어요? 그런데도 말이야 이 목사들이 잠에서 못 깨어나고 말이야 정강훈 말이야 지가 영웅이 되려고. 나는 이미 영웅이 됐어요. 뭐 영웅이 또 돼. 또 되기는
정광훈이 지가 영웅 되려고 가문 오라 오라. 내가 영웅 안 할 테니까 제발 좀 다 기어 나오란 말이야, 다. 그 다음에 더 큰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해당자야. 뭐냐? 군번 가진 1200만 제한군내 회원들.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군번을 왜 가졌냐고. 군번을. 어? 여러분 군번 따는데요. 최소한 3년 동안 폐쇄된 공간에 갇혀서 자유를 박탈당하면서 저도 36개월 만땅 채웠어요. 저도 육군 하사요, 하사. 84071264야. 군번이. 어? 여기 김수열 대령으로 제대했거든? 1사단 참모장 했거든? 40년 했어, 40년. 왜 40년 동안 그 월급도 많이 못하면서 폐쇄된 공간에서 왜 군대 생활을 왜 하냐고. 어? 왜 했냐 이 말이야. 결국은 마지막 끝에 대한민국을 포기하고 연방제로 김정은 한테로 넘겨주려고 우리가 군번 가졌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1200만 재향군이네요. 저 정신 나갔어요. 정신 나갔어. 고향이 지역이 전라도든지 경상도든지 충청도든지 군번 가진 사람은 이번에 강원광장에 다 나와야 되는 거야. 다 나와야 되는 거야. 왜? 이유가 뭐냐? 북한으로 나라가 넘어간다니까요. 연방제로 넘어간다니까. 이미 강원광장에는 1000명의 청년들이요. 김정은의 사진을 복사해서 환영식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왜? 192석 했으니까. 이렇게 돌아간지도 모르고 국민들이 말이야. 아침에 해가 뜨면 동쪽에서 뜨고 지면 서쪽에서 지니까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가는 줄 알고 가기는 뭘 가요? 가기는 뭘 가요?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니까요, 들으라니까. 다 나와야 돼요. 그리고 군번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사는 여자들도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군번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사는 여자들은 대단한 영광이요. 아무나요, 군번 가진 사람하고 못 살아. 그래서 우리 마누라 서명은 영광이지. 왜? 나는 하사하고 사니까, 하사하고 사니까. 결론은 뭐냐? 나라가 김정은 손으로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거요, 이번에 우리가 강원 혁명만 잘하면요, 저 북한은요, 스스로 자멸해버려요. 이미 여러분, 탈북자 3만 4천 명이 증언하는 거 보세요. 두 주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탈북자의 날 선포하는 거 봤죠? 보셨죠? 이야, 3만 4천 명이 왔는데 이 탈북자 애들을 제가 사실은 20년 전부터 탈북자들을 제가 많이 도와줬어요. 엄청나게 도와줬어요. 너무너무 한국에 와서 외로울까봐 연말만 되면 막년회 할 때 지금 여러분 내가 상품권 다 드렸죠? 사실 여러분 거 다 뺏어야 돼, 이거. 뺏어가지고 탈북자들한테 줘야 돼. 내가 탈북자들한테 다 나눠주고, 어제 전당대회한 일산에 있죠. 흰태처. 거기에 탈북자들을 어제 모인 그 전당대회 할 때 모인 것보다 더 많이 꽉 채워놓고, 한 사람당 30만에서 50만씩을 줬어. 돈이 거의 15억을 줬어요. 내가 탈북자들을 위하여. 왜? 몇몇 사람이 탈북했다가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듣고, 그래서 이 탈북자들을 돕는 운동을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 왔는데, 문제는 이 탈북자들이요, 증언하는 증언이 있어요. 뭐냐? 평양은, 김정은은요, 여자가 한두 명이 아니야. 마치 이슬람 나라의 국왕처럼. 이슬람 나라의 왕들은 마누라가 몇 명이요? 뭐 연명이요? 150명이요. 자식이 몇 명이요? 자식이 200명이요. 김정은이가 지금 이렇게 놀고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실제로 성폭행 당한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증언을 했어요. 김정은한테 기쁨조로 뽑혀가지고 성폭행 당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증언을 했다니까요. 이쁘게 생겼어. 이쁘게 생겼다고.
그런데 이거 북한은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만 3년 동안 잘하면 가만 놔둬도 북한은 무너지고 자유통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북한이 무너지고 무너지면 통일될 텐데 그때 우리가 안보단체가 다 일어나서 이번에 8.15 대회 성공하면 역사가들이 해석을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남북통일 누가 했냐? 안보단체가 했다! 그것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8.15 국민혁명대회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러니까 저처럼 하면 돼요. 다시 내가 짚어줄 테니까 보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항복을 받아내려고 그래. 5,300만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광화문 운동 정광훈 목사가 안 했으면 5년 동안 비가 오나 뭐요? 눈이 오나. 안 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해요? 아니요. 윤석열 대통령 돼요? 아니요. 전공교체 했어요? 아니요. 부르면 이미 벌써 나라는 북한의 연방제로 갔죠. 그러니까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씹고 뭐 별소리 한 놈들이 있는데 그 놈들은요 다 북한으로 쫓아버려야 돼. 맞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사람으로 말하면 정강훈 목사 때문에 살고 있는 거야. 아니 내 말이 틀렸어요? 맞아요? 아, 대답 안 하신 분이 있어. 자존심이 세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김성재 장관님. 할렐루야. 아멘.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 김성재 장관님은 내가 홍보비를 따로 드리려고 그래. 왜냐하면 가는 데마다 정강훈 흉보면요. 저 장관님한테 머리 다 잡아뜯겨버려. 네가 정강훈처럼 해봤냐 이 개새끼들아. 죽어버려 죽어버려. 여러분도 다 김성재 장관님처럼 하시라 이 말이요. 하실래요? 아니 내 말이 맞잖아요. 내 말이 맞잖아.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5,300만 국민들은 심지어 개딸들까지 봐요. 아이 말이 길어서 미안한데 너무 지루해요? 재밌어요? 내가 황장엽을 5번 만났어요. 황장엽을. 황장엽이는요 국정원에서 공작해가지고 김영삼 정부의 말기 때 왔어요. 오자마자 김대중이가 대통령 되니까 황장엽을요 방에다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김대중이 간첩이라는 거야. 김대중은 간첩이야. 내 방송 잘 들어봐요. 김대중이 왜 간첩인가? 문재인은 간첩 중에 간첩이야. 문재인은 간첩의 본체야, 본체. 문재인은 간첩의 본체라니까. USB 김정은한테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내가요, 76개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잖아. 그 중에 제일 큰 죄가 뭐냐면 현역 대통령을 왜 간첩이라고 하느냐. 이겁니다, 이거. 현역 대통령을 왜 간첩이라고 하느냐 그럴 때 재판장이 물었어요. 물어서 내가 그랬어. 이렇게 대답했어. 지도자가 되려면 나같이 해야 되는 거야. 뭐냐. 뭐 복잡하게 지저분한 얘기 할 것도 없어요. 문재인이가 서울시청을 방문해서 경찰청장을 앞에 놓고 정광훈을 재구속시키라. 이거는 국정농단이 아니에요. 아니 한 개인을 대통령이 정강훈을 재구속시켜라. 지켜서 법정 최고형을 때려라. 이게 지금도 영상에 나와요. 어? 문재인 이 새끼 내 절대 용서 안 합니다 이거. 저거 처형해야 됩니다. 처형. 그래서 내가 첫 재판을 받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재판관들한테. 자, 이 재판 오래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문 운동을 한 것이요. 하나님이 나한테 내공을 줬어, 내공. 두려움이 없어요. 지금도 좌파 애들이 또 지금 8개를 고발해가지고
지금 종합경찰서에서 내가 조사받기로 대기하고 있는데 내가 8월 15일까지는 조사받으러 안 간다 그랬어. 왜? 8월 15일 이후에는 나는 안 살 거니까. 계속 좌파들이 나를 고발을 해요.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무슨 재판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할 필요 없어요. 대통령이 현역 대통령이 정광훈을 재구속시켜서 법정 최고형리를 때려라.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니까 그냥 바로 사형 선고를 내려주세요. 그럼 내가 바로 당에 드릴 테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내 이 내공이 박정희급이더라고. 박정희가요 참 들어보세요. 사형 선고를 시켜주세요. 내 사형 집행 당해 드릴 테니까. 그랬더니 재판부가 웃어. 그리고 오히려 재판 다 끝난 뒤에 나를 76개를 다 무죄를 때렸어. 세 번 구속됐는데 다 무죄 때렸단 말이야. 무죄를 때려서 내가 나온 뒤에 내가 만만합니까? 도대체 이 USB 내용이 어디 있느냐? 구조와 변호사님 통해서 조사해봐라 그랬더니 대통령이 집무할 때 모든 기록은 국가기록보존소에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요? 넣어야죠? 그 국가기록보존소한테 질의를 했어. 이게 USB 내용이 들어왔냐가 안 들어왔다는 거야. 이것만 가지고도 문재인은 처벌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통일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통일부에서 완성을 했다는 거예요. USB 내용을. 그런데 이미 그 내용 안에는 뭐냐? 첫째,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를 김정은한테 넘긴 거예요. 이건 이미 대전지방원에서 판결 내렸어요. 대전지방에서. 그리고 이 문재인이가 USB를 판문점에서 도보다리에서 넘겨줄 때에 우리나라의 군사작전 있죠. 황순 장군이 만든 한미연합사에서 작전 5020인가 뭔가. 장로님 5027 요즘은 발전돼서 뭐 조금 달라졌는데 그러면 북한이 남침을 하면 미군하고 연합해서 어떻게 우리가 방어하며 거꾸로 반격을 해서 평양을 점령할 것인가. 이 계획표를 김정은한테 넘겨주면 돼야 안 돼요? 그 다음에 방위산업체 요즘 잘 팔리는 세계 제1의 K9 자주포 이러한 방위산업체의 그 설계도를 넘겨주면 돼야 안 돼요? 이래서 우리 구조와 변호사님이 행정소송을 했어요. 행정소송을. 뭐라고 했냐. 지금 현재 우리 통일부냐. 우리 통일부.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윤석열 정부지. 거기다가 질의를 했어. 이거 USB 내용을 공개하라 그랬더니 뭐라고 문장으로 왔냐 하면 우리 통일부 장관이요. 국가 기밀 사항이 너무 심각하므로 공개할 수 없다. 자, 국가 기밀 사항이 너무 심각한 것을 김정은한테는 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소송을 시작했어. 구조와 변호사님이. 이걸 공개하라고 했더니 재판부가 형성이 됐는데 재판부가 USB 내용을 제출하라 그랬어. 다시 내가 재판할 때처럼. 그랬더니 못 한다는 거야. 지금 우리 통일부야. 우리 통일부.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가 못 하겠다는 거야. 왜? 국가 기밀 사항이 너무 심각해서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재판부 이 세 사람이 뭐라 그랬냐. 그러면 재판부 세 명이 판사들이 통일부를 직접 가서 직접 보겠다. 변호사들 빼고. 그래서 갔어요. 두 달 전에. 가서 보고 와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는 기밀사항이 너무 심각하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정을 내려버렸어. 그러면 국가 기밀사항이 이렇게 심각한 내용을 김정은이한테 주면 되냐 마냐. 되나.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럼 문재인 이 새끼를 어떻게 해야 돼? 사형. 근데 1년에 돈 30억 타가면서 경호원 60명 데리고 양산에서 떵떵거리는 아방궁을 지어놓고. 돼요? 돼요.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지금 너무 멍청하니까 탄핵
안 해도 될 박근혜는 탄핵하고 말이야. 깜빡 안 넣어야 될 말이야. 이명박은 깜빡 넣고 말이야. 지금 문재인 이놈은 말이야. 어? 지금도 제주도에 가가지고 사상 때 가면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어. 어? 남로당의 4.3 사건의 꿈이 우리 국민의 꿈이라고. 여러분, 남로당의 꿈이 여러분의 꿈 맞아요? 이런 말을 현역에 있을 때부터 지금도 4.3 때 가면 퇴직한 대통령이 제주도에 가가지고 4.3 때 가서 또 비슷한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문재인은 간첩이다 이 말이요. 내가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해도 전우 의원한테 고발도 못해요. 어? 왜? 사실이니까. 이거는요, 윤월 스님이 청와대에서 나하고 토크하면서 확실히 증언을 해준 거예요. 이거는 100% 이놈은 간첩이라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뭐냐면, 자, 이런 말을 하려면 나는 일주일 내내 이 자리에서 내가 여러분들 다 오줌을 다 싸게 할 수 있어. 여러분 오줌을 쉬 다 싸게 할 수 있어. 얼마든지 내가 증명할 수 있어요. 나라는 끝난 거야. 대한민국은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8월 15일 날 3.1 운동 일으키듯이, 그 다음에 4.19 혁명을 일으키듯이, 그 다음에 제일 핵심의 롤모델이 뭐냐, 박정희 5.16 혁명처럼 국민이여 일어나라. 그래서 대한민국을 새로 정돈하자. 아니면 어차피 192석 때문에 대한민국은 힘이 끝이 났다. 그래서 8월 15일 날 우리 1천만 명이 다 나와가지고 몰수히 다 우리 한 뜻을 가지고 개딸들도 나와야 돼. 좌파, 주사파, 빨갱이들도 다 나와야 돼. 다 나와서 일단은 나라부터 살려놓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혁명공약. 자, 8월 15일 날 우리는 5.16식으로 박정희식으로 혁명을 하려고 해요. 혁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 이 혁명 공약을 여러분에게 내가 보여드릴 테니까 이걸 왜 공개하냐 그래. 아니, 공개 안 하고 뒤에서 숨어서 하면 뭐 죄 짓는 것 같잖아. 우리는 당당하게 한단 말이에요. 당당하게 해. 동의하십니까? 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은 반국가주의자들로 인하여 정상적 국가 운영이 불가하므로, 지금 대한민국을 정상적으로 국가 운영이 가능해요? 끝난 거예요. 192석이 뭡니까? 192석이 불가능하므로 광화문 8.15 국민혁명본부는 다음과 같은 혁명공약을 반포한다. 요거는 5.16 군사혁명을 내가 약간 벤치마킹했어요. 벤치마킹했는데 8.15 국민혁명공약 첫째,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기반하여 제2의 건국을 선포한다.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말씀. 맞죠? 두 번째,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 경영 철학인 목표를 세우라. 이룰 사람을 찾으라. 기간을 정하라. 그리고 5%만 가능성이 있어도 무조건 포항제철처럼 도전하라. 무모한 도전을 하라. 위로 올려보세요. 이 정신으로, 예? 정신으로, 약간 더 내려야 되나? 아, 약간 내려야 돼요? 두 번째, 해산하고, 아니, 좀 조금 더 내려봐요. 다 내려왔어. 2,500만 북한 동포들을 구출하여 반드시 자유 통일 국가를 이룩한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이거 하려고 이번에 8월 15일 날 모이는 거예요. 그냥 집회가 아닙니다. 우리 혁명을 하려고. 셋째, 더불어민주당과 반헌법적인 정당들을 위헌 정당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반드시 해산시킨다. 동의하십니까? 이거는요, 위헌 정당입니다.
그 내용은요, 여러분 뭐 다 설명드릴 필요 없어요. 넷째, 반헌법과 반국가 세력을 추종하는 종북, 친북 세력을 따르는 정치인, 공무원, 언론인, 전교조, 노동단체, 시민단체를 처단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운다. 동의하십니까? 약간 여러분이 겁을 먹는 것 같아. 8월 15일날 안 나가야겠다. 괜히 혁명하다가 잡히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뭘 살아요? 살 만큼 살았으면서. 자, 다섯째. 군인, 경찰, 모든 기관들은 국민혁명의 본부의 의사를 따를 것이며 이에 저항하는 반헌법 세력은 처단한다. 동의하십니까? 네. 여섯째. 여섯째. 위로 올려보세요. 네, 여섯째요. 모든 반국가 언론은 국민혁명본부에서 통제한다. 일곱째, 군인, 경찰, 정부기관은 정중동한다. 여덟째, 국민혁명본부에 저항하지 않는 모든 국민은 자신이 맡은 생업과 경제활동에 충실하도록 무한 자유를 보장한다. 다시 말해서 뭐냐, 헌법에 도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얼마든지 살도록 한다. 아홉째, 모든 간첩과 동조 세력은 철저히 구분하여 처단한다. 열 번째, 윤석열 대통령을 앞세워 임기 안에 반드시 자유 통일을 완성한다. 열한 번째, 국민혁명본부는 대한민국이 구축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연대한다. 열두 번째, 국가가 정상화되면 즉시 정부에 인계한다. 국민혁명 의장 정강훈 목사. 이거는요,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혁명, 5.6혁명을 내가 굉장히 벤치마킹한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승만과 박정희 때문에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네. 마지막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5.6혁명을 할 때에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박태준을 불러서 뭐라고 유언했냐. 자네는 내가 5.6혁명 동지 명단에서 뺐어. 박태준이가 몇 기라 그랬어요? 우리 저 차관님. 6기. 박정희는 2기죠. 2기. 근데 2기인 선배가 박태준을 불러가지고 6기라 그래서 6기. 김종필은 몇 기예요? 8기. 그러니까 이 5.6혁명은 8기가 중심돼서 했어요. 그런데 6기인 박태준, 난 포항제철의 신하라서 난 그 사람이 육사 나온지도 몰랐어. 나는 이거 군사혁명 공약을 듣고, 오! 박태준이도 육사 나왔네. 이거 그때 알은 거야. 그때 알았는데 하는 말이 박태준을 불러서 자네 이름은 혁명 동지 명단에서 뺐다 이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눈물 흘릴 준비해요. 빨리. 손수건 다 꺼내요. 빨리. 응어를 준비해요. 내가 혁명에 실패하면 나는 군사법정의 해부가 되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는 거야. 그러면 박정희가 5.6혁명을 이길 때 살라고 했어요? 죽으려고 했어요? 준비됐어요? 별 반응이 없어요.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아니, 죽을 준비 됐냐고. 네. 확실해요? 네. 안 죽을 여자들만 세게 대답하고 말이야. 남자들이 반응이 좋잖아. 다시요. 죽을 준비 됐어요? 네. 자, 이제 뭐가 될 것 같다 보니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 그래서 내가 박정희를 좋아하는 거야. 대단한 인간인 거야. 왜? 살 생각 안 하는 거야. 내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 두 가지 임무를 박태준 너한테 맡기려고 너를 혁명 동지 명단에서 제외시켰다는 거야. 첫째, 내가 혁명에 실패해서 형장의 이슬로 죽으면 반드시 북한이 남침할 것이다 이래야. 6.25 전쟁 일어난 지 10년 후야. 6.25가 1950년지 혁명이 1961년도 했죠. 그래 다시 북한이 남침을 할 때에 한 사람은 남겨놔야 북
육군을 지휘를 한다 이거야. 그래서 너 이름을 뺐다 이거야. 너는 살려둘라고. 그러면 혁명 동지에 가입한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거야. 박정희만 죽는 게 아니고. 김종필이 보세요. 5.16 혁명이 일어날 때 아침에 일어나서 조선일보에 회고록에 나온 거예요. 조선일보 일면탑에 김종필이 돌아가시기 전에 회고록을 썼어요. 회고록에 뭐라고 나왔어요? 잠자는 박용욱 여사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오늘 나가면 오늘로서 인생 끝이다. 죽는다는 거야. 박정희의 부름을 받고 나갈 때 나가면 나는 오늘로서 죽는다는 거야. 죽으면 좋은 남자 만나서 한 세상 잘 살다가 오느라. 그러면 김종필도 5.16 혁명을 할 때 살라고 했어요? 죽으려고 했어요? 준비됐어요? 아이, 또 시원찮아요. 이것도. 준비됐어요? 확실해요? 다 여기 육사 나오신 분들이 말이야. 왜 그래 이거. 응? 그래서 육군사관학교가 5.16 혁명을 성공시켜서 그 혜택으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면 육군사관학교 후배인 바로 이정희 차관님부터 8월 15일 날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야. 계급이 높은 사람일수록 제일 먼저 죽어야 돼요. 황주선 장군님 제일 먼저 죽여버려야 돼요. 두 손 들고 아멘 하잖아요, 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뭐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는 각오로 김종필과 육사 8기들이 중심돼서 5.16 혁명 일으켰는데 사실 내가 문헌에 보니까 거기에 참여한 사람은 2,000명밖에 안 되더라고. 0.5%. 0.5%의 혁명 세력이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을 살려낸 거야. 그런데 이 효과가 다 됐다 이거야. 왜? 192석 했기 때문에. 이제는 끝났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4.19보다 더 센 혁명을 이번에 완성해서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자유통일 한번 해보자는 것이야. 자유통일.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약 4천만 다 나와야 돼. 4천만. 애새끼 빼고는 다 나와야 돼. 왜? 간첩들도 다 나와야 돼. 간첩들도. 왜냐하면 황장여 선생님을 내가 여섯 번 만났는데 황장여 선생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간첩이 5만 명인데 간첩이 임기가 2년이래요. 북한에서 파송하면. 그러면 2년 후에 재교육하려고 북한에서 호출을 한대요. 다시 올라오라고. 그러면 정찰총국, 문화국, 교류국 이런 데 불러서 재교육을 받고 다시 내려가라. 그러면 간첩들이 안 올라온다 그래. 왜? 한국이 살기가 제일 좋다고. 그래서 국정원에 가서 자수를 한다는 거야. 간첩을 호출하면 북한 올라와서 재교육 받으라 그러면 국정원에 가서 간첩을 자수한다는 거야. 간첩들이. 황장여 선생님이 나한테 말해줬다니까. 간첩도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이런 대한민국을 김정은한테 우리가 넘길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8.15 이번에 혁명을 반드시 완성하여 이거 외에는 희망이 없어요. 왜? 다른 방법이 없어요. 혁명은 왜 하느냐?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다른 방법으로 국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불가능해요. 192석 때문에 불가능해. 그래서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 혁명으로 맞짱 뜨는 거 외에는 불가능하고 이것도 보통 정신을 하면 안 돼요. 박정희, 김종필 이러한 정신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각오를 하고 우리가 강문광장으로 몰수히 모여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자유통일